이번 추수감사절 날씨는 캐나다 전역마다 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. 캐나다 서부는 햇살과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으시겠지만 동부는 추운 날씨와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더 웨더 네트워크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긴 주말 동안 캐나다 동부 전역에서 기온이 떨어져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에 특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. 기상청은 시원한 공기가 추수감사절 월요일에 온타리오와 퀘벡을 향해 이동할 것이며 특히 기온은 계절보다 낮은 섭씨 8도에서 섭씨 10도로 예보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. 다가오는 추운 날씨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지역은 지방의 북부가 될 것이며 강설량을 볼 수도 있겠는데요. 이는 북극 상공에서 확장되고 있는 극소용돌 때문입니다. 캐나다 북부를 가로질러가는 도중에는 꽤 많은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온타리오 주가 지난 한 주 동안 라스베가스와 비슷한 기온을 기록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위는 급격한 변화인데요. 하지만 이번 주말에는 지표면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의 공기가 남부 온타리오의 섭씨 마이너스 13도만큼 차가울 것입니다. 보통 이맘때쯤이면 평균 영하권에 머물지만 이번에는 평균 기온보다 훨씬 더 추워질 예정입니다. 대초원 지역은 대부분의 서스케처원과 매니토바주 지역이 한자릿수의 기온을 유지하면서 더 서늘한 기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. 캘거리와 에드먼턴이 최고 기온 16도를 기록하면서 따뜻한 기온이 앨버타주 일부 지역을 뒤덮을 것으로 보입니다.